본 행사는 오전 포럼과 함께 오후 탐방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게 되는 만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신라원지 포럼이 국민 대탐방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라시대와 좀 다른 폭이 고제품 이런 부분들이 발굴되게 됩니다. 저 연구도 한번 주머니로 합쳐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국립경주박물관 의리리박물관에 들어가면 의리리들 대상으로 해서 물질을 만들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와서 이제 적어가지고 이제 이런 데를 팀별로 보게 되면 그리고 체험을 직접 하면서 아 주행 뭐 이런 것이었구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재현이 아니고 잘 보존이 되어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유실된 석재만 정비를 보완 정비를 하는 걸로 해서 원형 그대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정비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사용되는 석재에 대해서는 통상 경주에서 정비를 하니 경주에서 나는 석재를 사용해야지 의미가 있겠죠. 경주에 갔는데 여기 원래 신라시대 이름은 문천역이에요. 이 문천에는 수없이 많은 다리가 있는데 역사적인 기록에 삼국사기나 삼국사에 나온 기록에는 가장 큰 점만 꽃핑을 신는 게 힘드니까 다리를 옮겨서 현재 설득에서 돌고 이렇게 지었죠. 한 60일간에 두 달 동안 이렇게 하고 대부분 예전에 산성이나 어떤 무역을 할 때 대부분 겨울 한 11월달에서 12월달 한 60일 정도 해서 대부분